꼬다리를, 이게 지금 네 마리인데요. 이걸 샀긴 샀는데요. 이거를 한번 졸여보겠습니다. 이거를 조금 더 말렸으면 좋겠는데, 더 말리면 요즘 여름이라서 잘 상하기도 쉽고요. 또 벌레가 달라붙기도 쉬워서 그냥 더 말리진 않고 다듬어 보겠습니다. 머리 떼고, 이 지느러미 떼고, 안에 이렇게 검은 거는 다 떼야 되는데, 이거는 검은 거다 떼졌네요. 검은 게 쓴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거 다 떼서 조각을 내서 지름이 다 잘라서 한번 졸여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. 네, 머리 부분은 여기가 살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머리는 안 먹으니까 제거해 주시고요. 머리는 따로 이렇게 말리셔가지고 건조기에 말리셔가지고 이거 국물 낼때 쓰셔도 좋아요. 하고요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느러미 같은 거, 이런 거는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. 또 위에 지느러미 있잖아요. 이것도 잘 다듬어 주시고요. 이거 잘 다듬어 주시고, 또 여기도 다듬어 주시고, 그리고 꼬리도 다듬어 주시고요. 지느러미가 많아요. 꼬리도 있잖아요. 이것도 좀 잘라 주시고요. 이렇게. 지금 몇개 많이 붙어 있네요. 이거 지금 네 마리를 다 일단 손질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마리를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레인지에 한번 돌렸어요. 돌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물기가 조금 없어지도록 해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후라이팬에 여기다가 네, 식용유를 여기다 좀 두르고 나서 좀 넉넉하게 두르고요.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네, 아직 물기가 있어서 잘 튀기가 쉬우니까요. 불이 좀 줄이고 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구워주세요.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소릴 때좀덜 부서지거든요. 네, 노릇노릇하게 굽도록 하는데요. 이 구울 때 약간 밑간을 하겠습니다. 소금을 약간, 물론 간장으로 졸이긴 하겠는데요. 소금을 약간 뿌리고, 후추도 약간 밑간부터 조금 하겠습니다. 너무 또 싱거우면 그렇잖아요. 네, 소금을 뿌리고요. 한번 뒤집어서도 소금을 약간 뿌리겠습니다. 소금하고 후추. 노릇노릇하게 일단 구워가지고 양념을 끓이도록 할게요. 지금 거의 노릇노릇하게 됐거든요.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념장은 우선 진간장을 한 5테이블 넣겠습니다. 진간장인데 이건 좀 맛있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네, 한 5개 정도. 조금 더 들어가서 5개 넣고요. 나중에 양념이 모자라면 조금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. 진간장 테이블스푼으로 5개.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나 물엿 있잖아요. 조청인데요.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조청입니다. 조청을 4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조청 재기가 좀 힘들죠. 이게 막 재는 게 제일 힘들어요. 그래서 올리고 조청 아니면은 그냥 올리고당으로 하셔도 돼요. 으로 4스푼 넣었습니다. 매실청 2테이블 넣고요. 그 다음에 맛술 2테이블 넣겠습니다. 고추장 1테이블입니다. 1테이블인데 1테이블, 약 1테이블이에요. 1테이블 제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. 한 1에서 1.5 테이블 되고요. 생강이 1테이블입니다. 생강 1테이블이고요. 그다음에 마늘인데요. 마늘은 한 제가 이거 한 5개 정도 되거든요. 5개를 그냥 이렇게 편 썰었습니다. 편으로 썰었어요. 그냥 이거는 그냥 넣겠습니다. 한 5개 정도 돼요. 그리고 생수가 들어가는데요. 생수가 계량컵으로 2컵입니다. 이거에다가 양념하고 같이
아예 그냥 생쇠다. 이건 양념 행글을 그냥 부을게요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섞어가지고 여기다 좀 잠기게끔 해야지만 이 양념이 안에 쏙 들어가요. 그래서 잘 저어가지고요. 여기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꼬다리 네 마리에 대한 분량인데요. 꼬다리도 꼬다리 나름이에요. 어떤 거는 꼬다리가 작은데 제 거는 엄청 크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양념을 더 넣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다 붓고 물을 이렇게 넉넉하게 붓고요. 이게 조금 잠겨야 돼요. 그래야지 이 꼬다리 속까지 양념이 배이거든요. 아까 기본으로 제가 조금 꼬다리에다 양념을 좀 했긴 했는데 밑간은 했는데요. 이걸로 한번 뚜껑을 닫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끓인 게 아니라 푹 한번 찐다고 그러나요?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팔팔 끓고 있어요.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익었으면 뚜껑을 열고서 국물을 졸여야 되죠. 졸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국물이 좀 이렇게 잠기도록 넉넉하게 보여야지 속에까지 양념이 스며들 수 있어요. 이때 이렇게 소스를 자꾸 끼얹어가지고 속에까지 양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어느 정도 국물이 졸아들었을 때 파하고 청홍고추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국물을 좀 졸여야 됩니다. 네, 국물이 많이 졸아들었어요. 조금만 더 졸이고 난 다음에 파하고 넣겠습니다. 이때 국물을 약간 이렇게 자꾸자꾸 부어 놓으셔야 돼요. 자꾸 부어 주셔야 돼요. 그러면 속까지 골고루 양념이 잘 배이게끔 고기를 흔들면 고기가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요. 고기는 가능하면 심하게 건드리지 마시고 살짝살짝 이렇게 양념을 끼얹어 주세요. 조금 더 졸릴 때 제가 홍고추 넣겠습니다. 네, 간을 보니까 싱거우면 제가 간장을 더 넣으려고 그랬는데요. 처음에 후라이팬에 구울 때 소금하고 후추를 좀 뿌렸잖아요. 그래서 지금 먹어보니까 싱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는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간은 조절하세요. 어느 정도 국물이 너무 바짝 졸려도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조금 남아있을 때 홍고추, 청고추 넣겠습니다. 매운 거는 조금만 넣을게요. 애들이 또못 먹을 수 있으니까 크게 썰었어요. 골라낼수록 애들이 먹으려면 또 골라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크게 썰고요. 마른 고추 2개 넣고요. 청양고추 한 2개인가 넣었어요. 그리고 빨간 고추, 그냥 홍고추입니다. 이거 넣고요. 그리고 파, 대파 1개 정도 넣었습니다. 이거 뚜껑을 살짝 덮어가지고 일단 익힐게요. 국물이 거의 조금 남기고 다 졸여졌습니다. 파랑 청홍고추 넣고도 뚜껑을 덮어서 살짝 익혀줬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통깨 좀 뿌리고요. 참기름을 조금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. 참기름. 네, 꼬다리 조림 찜찜 조림 조림이 조림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. 꼬다리 조림이 완성됐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리 이렇게 그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. 자세한 설명은 하단에 적어 놓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